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바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세트? 진짜 이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거를 좋은 가격에. 왜 난 로빈 형이 입었는데? 이게 900 정도 하나? 아니 560밖에 안 돼. 이렇게 돼 있구나 자수가. 와 이거 봤을 때 이쁘다. 네가 좋아해 스타일이잖아. 네. 근데 약간 디올도 저번에 이렇게 진주로 하더니 이거 너무 이쁜데? 근데 약간 쿠사마랑 색감이 똑같아갖고 빨간색 흰색. 와 이거 이쁘네 바시티. 귀여워. 진짜 두껍구나.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네. 오. 바닥 봐. 레더. 네 레더라고 천밖에 안 나. 레더 아니야. 근데 착화감이 좀 이게 샘플이라 그런가? 그동안 루이비통 버즈라블로 트러커랑은 또 다른 느낌이다. 일단 핏도 아예 다르네.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또 이뻐 보이네. 이게 또 네이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 이쁘잖아. 어? 이 반짝이 봐. 됐다, 네이징 됐다. 와. 최근에 루이비통 좀 관심이 끊었는데 이거 관심이 다시 갈 수밖에 없네. 어 이거 둘리랑 좀 잘 어울리는데.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미니보다 형은 그린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네? 와 이게 그 화제 그 가방 이제 레더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무겁긴 합니다 여러분. 무겁긴 한데 실물이 훨씬 이쁘긴 이쁘네 확실히. 멋있다. 아 이쁘다. 이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쁜 거야? 왜 이뻐? 아니 왜 이쁘지? 아 근데 좀 짧게 나온 것 같아요 크롭하게. 아, 이 반짝이 나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다미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은은하게 다미의 패턴. 뒤에도 이렇게 진주. 일단 제 주변에서는 요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약간 패딩처럼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그 발렌시아가 패디드 자켓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루이비통 로고가 은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단추 봐 너무 매력 있지 않아? 나만 이뻐? 나만 이뻤으면 좋겠어. 어 너무 버즈라블로 루이비통 너무 핫했다. 이거는 셋업을 한번 입어봐야 돼. 좀 그동안 사실 모노그램 조금 지루하긴 했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아 셋업이니까 또 너무 이쁘네. 미쳤어 미쳤어. 너무 너무 좋아. 이것도 귀엽다. 나는 요게 가장 제일 예쁜 것 같아. 그 다음 바지. 그리고 요 신발. 와 날씨가 진짜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오늘은 푼더샵에 왔습니다 여러분. 피오브가 에센셜 한번 입어보려고요. 에센셜이 새로 들어왔는데 뭐 가격대가 싸니까 피오브가 하나 살 거 에센셜 다섯 개 여섯 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에센셜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한번 입어볼게요. 어 이쁘다. 오 진짜 이게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쁜 거를 좋은 가격에.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베스트도 귀엽다. 와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 가격은 30 얼마입니다 30 얼마. 이것도 괜찮은데. 이건 넥라인이 좀 특이해. 이런 넥라인. 아 이거 고무택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쉽다. 제가 입은 건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거 색깔 너무 귀엽다. 민트 컬러. 이거 패딩 괜찮다 여러분. 가격은 30만원대. 이쁘다. 와, 요새 날씨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저는 지금 쇼핑을 하고 성수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라디스 맞나? 브랜드 팝업인데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향 한번 도와드릴까요? 아, 네네네. 이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라디스라는 네. 향수 브랜드고 이건 네. 좀 음악이랑 많이 릴레이트 되게 음악을 켠다랑 향을 켠다라는 그 느낌을 같이 가져. 오, 음악을 켠다, 향을 켠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 향수 캣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 볼륨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 그러네. 뭔가 돌리고 싶게 생겼네. 그 아, 와 센스 있다. 이번 음악 컨셉은 좀 낚시크 무드로 하고 있어서 아. 향이 네 가지인데 네. 그 향수 향 이름이 이제 락 넘버예요. 락 제목이에요. 어떤 제목이죠? 저희 백인 블랙이랑 그다음에 화이트 문이랑 고스트 댄스랑 쿨캐시로 이렇게 네 가지가. 패키지 고급스럽다. 이게 이번 락시크의 느낌으로 패키징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선물하기도 좋네. 백인 블랙. 블랙 앤 화이트로 나가서 블랙이 좀 더 가을 겨울에 좀 어울리는 향이고 이제 화이트 계열이 좀 더 여름에 어울리는 향이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화이트는 나 좀 막 되게 과하고 부담스러운 거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는 딱 그 중간이 잘 지킨 향인 것 같아. 고스트 댄스 영국 느낌 나요? 그래요? 약간 있네요. 있어 하바님 취향은 어떤 거일까요? 저의 취향은 쿨캐 매력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그런 향이고 핸드워시 온 핸드크림 일단 부담 없는 것 같아. 그냥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말에 또 이제 연초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부담스럽지 않아. 3만 원대니까 온라인 매장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네, 8디비전이랑 크림 감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강을 왔습니다. 매종에서 몇 개 듣기는 했는데 일단은 내 취향이야. 뭐 많은 분들이 다 인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브랜드 입장에서 인기가 많으면 좋겠지만 약간 고객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제 취향. 야구잠바 파시티. 이게 안에 좀 빵빵해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반짝이가 너무 예쁘지 않아? 단추가 이쁘더라고. 기존의 트러커랑 좀 핏도 좀 다르고 디테일도 좀 달라요. 뭔가 이렇게 지금 바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켓은 이 단추가 약간 치트키야. 진주 느낌의 단추. 그리고 모노그램 패턴이 아니라 이 다미의 패턴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좀 과하지가 않잖아. 로고플레이 느낌도 없고. 와, 바지 진짜 너무 이쁘다. 완전 내 취향. 너무 좋은데? 사이즈도 괜찮네. 좀 과한 느낌이 별로 없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원분이 이제 추천해주신 바지인데 너무 귀엽다. 완전 내 취향이야. 단추도 루이비통 로고. 여기 LV. 근데 너무 커. 이게 지금 사이즈 몇 주신 거야? 5이? 5이 너무 크지? 5이면 몇이야? 내가 원래 바지 아 이게 44, 46, 48 이렇게 나오는 건가?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세트? 비니가 완전 내 취향이다. 이거 안경도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약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때 하리나? 약간 고글 같은 느낌도 나. 멋있어? 아빠 뭐 있어? 이거 살까? 비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네. 그니까 이게 두꺼워서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이거는 컬러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컬러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이렇게 하면 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그 나가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 돈 많아? 아빠 이거 사줄 수 있어? 사줄 수 있는데 돈을 놓고 왔네. 돈을 놓고 왔어? 집에다가? 그럼 집에 가서 돈 가져와서 아빠 이거 사줄래? 근데 구렁도 빠지진 않은데. 자 이제 저는 여기 용산 삼각지로 넘어왔습니다. 삼각지가 요즘 엄청 그 핫하던데? 약간 젊은 MZ 친구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런 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뒤에 보이는 하 Try Another Angle? 네, 이거는 이제 와인바? 뭐 그런 식당인데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 좋은 그런 곳을 찾다가 오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생참치와 돼지. 와, 못 고르겠어. 다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메뉴가 따로 있어서 좋다. 약간 고민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시켜서 그냥 주는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네. 아, 뭐 무슨 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일단 맛도 맛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추천 추천. 자 그리고 이제 파스타도 나왔습니다. 좀 뭔가 특이하다. 파스타가 카레 파스타?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미쳤다. 완전 내 취향이야 이거. 와.